어 여보 뭐해? 언제 들어와? 나 지금 여기 있어. 여보 뽀뽀. 정상가가 159만 원이고요. 159만 원. 모든 놈들. 모든 놈들. 얘기하면 되냐? 어릴 때 꼬깔콘에 원래 이렇게 손가락 꽂고 먹었잖아요. 먹을 거 같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 어릴 때. 나는 아빠한테 싸대기 맞았어. 평상시 저는 누워서 과자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나도. 쪽파 있으면 이렇게. 근데 뭔가 부스러기 떨어져서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 집이면 좀 신경 쓰지만 호텔, 에어비앤비, 친구 집 놀러 가잖아? 그 뭐 날라가면 신경 났어. 오히려 난 남의 집 가면 더 안에서 새는 그... 뭐라고? 아,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정신 안 차려! 여기가 오빠네 집이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좋아. 에휴. 빨리 손 씻고 와. 미안해. 손 씻고 오라고. 아, 어차피 또 먹을 건데. 아, 씨. 나 본인 힘내랄까? 오빠, 여기가 바로 오빠 집이었으면 제가 많이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흘렸다. 그러면 저는 털고. 잠깐. 이게 그럼 쌓이고 하면 그게 청소할 게 더 많아지잖아 나중에. 청소기가 할 일을. 아니 청소기가 뭐지 AI야? 제가 청소할 게 이거 아니잖아. 그런 청소기가 진짜로 있어요. 그걸 에이, 리뷰할 거예요. 없어. 아니 진짜. 에이 없어. 와 진짜 대단하다. 바로 먹네. 하나 둘 셋. 오 예스 예스. 로봇 청소기는 빨리 힘도 약하고 했던 것만 계속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기계가 못해.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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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왔어? 가라고! 로봇락. 뭐야? 신뢰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털어드려도 될까요?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먼저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네. 로보락 유통회사 팅크웨어 모바일 영업팀의 김아연이라고 합니다. 팅크웨어요? 나도 그렇게 돼서. 와 너랑 나랑 똑같아. 팅크웨어 모바일이요. 팅크. 팅크 무슨 뜻이? 띵크. 어, 아 띵크웨어 모바일. 띵크웨어? 네 웨어. 웨어. 웰빙처럼 웰. 웨어 입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팀장인가요? 대리님인가요? 대리예요. 저도 술 먹으면 대리 많이 돼요. 제가 한번 갈게요. 제가 아는 서비스가 딱 5만 원에 해줘요. 4만 5천 원. 나 로보락 살게. 로보락 청소기 이게 딱 봐도 보이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로봇 청소기 집이에요. 이래서 내가 로봇 청소기 안 쓰는 거예요. 집은 왜 필요해? 얘도 집인데 난 집이 없어. 사실은 제가 로봇 청소기에 안 좋은 기억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신이! 아~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집에. 있어요. 근데 몇 번 사용하셨죠? 두 번. 어떤 잘 안... 제품인지 루피? 안 들어보셨어요? 별로인 건가 봐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마라마라빠. 에이 뭐야 비닐밖에 없네. 성격이 자체적으로 뭐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기에는 진짜 진심인 제조업체? 로봇 청소기 점유율 45%로 1위를 한. 난 아직도 얘가 대단하다고 느낌이 없어요. 뭐가 대단해요? 일단은 얘만 보시면 물걸레랑 이제 진공 청소 다 가능하고요. 얘가 음파 진동이라고 해서 칫솔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음파 진동? 네. 저는 지금 진동 칫솔 쓰죠. 그게 이제 깨끗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음파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음파 진동. 아니에요. 삐졌어. 아니에요. 일부러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음파 진동이 1분에 최대 3,000번을 진동을 해요. 그럼 손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얼마나 깨끗이. 이렇게 하면 되죠.
모든 구역에 집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배터맥에 나가는. 근데 얘는 왜 하나야? 우리 집 건 이거 양쪽에 둘이 있는데? 이게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얘가 이제 집을 돌 때 가장 바깥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아요. 한 방향만? 네, 그럼 얘가 먼지를 이렇게 다 끌어서 안으로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으면은 여기 먼지 일로 보냈어요? 그 얘가 또 보내. 아니 그러면 같은 방향 안쪽으로 하면 이렇게 슉 들어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별로예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요. 얘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쳐다보고 있으면 만약에 부부끼리 싸웠어. 요즘 바람 펴? 로보락 통해 봤. 마이크로 영상 통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통화. 아니지 그거지 이거. 어 여보 왜 언제 들어와? 나 지금 여기 있어. 여보, 여기 보고 싶어. 뽀뽀. 그래 미치. 혹시 이거 그럼 주인도 알아요? 주인 막 따라갈 수도 있어 그런 거? 그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내가 원하는 방 따라올 수도 있잖아. 아 이거는 어플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청소 지정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이 방만 하고 싶다 아니면 어느 방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은 청소 금지. 제 방이 금지 구역이거든요. 로봇 청소기. 너무 지저분해서요? 네. 그럼 이게 충전해서 얼마나 가요? 풀 충전은 6시간인데 어? 90평까지 청소가 가능해요. 90평. 근데 만약에 내가 120평에 살아요. 네. 그럼 이거 90평만 청소하고 나머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청소를 안 한 공간만큼만 충전을 하고 다시 되게 해요. 내가 마지막 청소했던 부분 기억해서 이어서 하는 거네? 맞아요. 대박. 네. 무섭다. 나중에는 네. 과자 떨어뜨리면 바로 눈치 주고. 네. 얘네 집도 궁금하니까 얘네 집도 한번 볼까요? 아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설명 좀 해줘. 일단 얘 이름은 오토 엠티 워시 필 도크예요. 자동, 기움, 물, 느낌. 그 필이요? 채워줘. 아. 아, 그래요? 한국말로 하지 왜. 먼지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청소를 하면 먼지가 다 일로 갈 거예요. 일로 간 먼지가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네. 이 먼지를 일로 보내요. 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 가운데가 이제 깨끗한 물을 넣어주는 곳이에요. 그럼 이걸 한 번에 그냥 채워주면 몇 번 정도 이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져요? 빈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한 번 채워주면 일주일이다. 왜요? 그냥 이거 여기다 채워도 일주일 동안 안 쓰고. 에? 청소를 그럼 몇 번 하실 거예요? 다음. Dirty water tank. 오스통이 왜 발생을 하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물걸레를 얘가 혼자 빨아요. 잠깐만, 걸레 자체를 내가 손 댈 필요 없다는 네. 거야? 네! 대박! 집 브러쉬, 그럼 얘가 빨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필터,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리고 더러운 물이 일로 가는 거죠. 아, 세제는요? 그 로보락 전용 클리너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구나, 돈 버시는구나. 라이브 방송 때 증정할 겁니다. 이렇게 걸레 빨 거 아니에요. 걸레가 이쪽에 있으면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다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뜨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설마, 자연건조가 되는 거예요. 자연건조. 아... 자연건조. 너무 싫어. 만약에 네. 된다고 쳐요. 그럼 열풍 건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기세 없을 거야. 아 이미 전기세가 많이 먹으니까. 아니야 얘는 안 먹어. 전기세가 안 먹어. 그래 그런 거 다 좋아. 근데 얼마야? 로고락 제품은 거의 할인을 하지 않아요. 할인을 안 해도 나가니까. 진짜 많이 들었어. 밀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가. 진짜 할인 안 하는 회사들은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은 할인 안 해줘요. 일단 정상가가 159만 원이고요. 159만 원. 도둑놈들. 죄송해요. 저 집에 가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제품들은 진짜 기가 막힌 혜택들하고 아~ 할인 금액이 있었는데 로브락도 딸리면 안 되죠. 일단 10만 원 할인. 어?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 와우! 로보락 최신상 로봇 청소기 역대급 혜택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미리 알림 신청 꾹!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맞죠. 나는 속담이 약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준 이유가 네. 발 마사지 기계 보면 가면서 이렇게 딱 힐링되거든요. 네, 지압, 그거 하라고. 지압하라고. 배려심이 엄청 깊다. 머리카락
잠깐만요. 그럼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빠지더라고 이렇게. 어, 안 빠지네? 탈모 진짜 탈모 진짜 아, 탈모네. 두피가 좋대. 두피가 좋다. 저 아까 옷 새 옷이어가지고. 아, 네네네. 정말 미안한데 이 앵글에서 뒤에 그냥 난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서 봐봐. 근데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좀 아이돌도 아니에요. 저 끝났어요. 습격. 숨지 마요, 숨지 마요. 채집 들어갑니다. 미안해요. 본인 여기서 일하면 직원은 다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어, 죄송해요. 근데 머리 안 빠져서. 네, 어, 감사합니다. 어머. 여기도 있어요, 우리 스태프분들. 머리카락 갖고 오래요, PD님이. 하다하다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오빠! 아! 우리가 이제는 로보라 테스트를 할 건데요. 보시죠,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성현 씨가 평소에 집이 이렇게 산대, 혼자. 아! 신났어, 신났어. 새로운 아이돌 춤 없어요? 거기서 춤 춰봐요. 빰, 빠바밤, 빠바밤. 대리운전 기사님, 뭐 춤 좀. 아, 대리운전 이것도 하나요? 뭐 없어요, 요즘에 좋아하는 가수의 춤. 아,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요즘 안 나와가지고. 누군데요? 브라이언. 아. 그 춤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어? 어디가? 얘 방해해도 돼요? 네. 성현 씨, 친구 없죠? 오빠 발냄새 나나 보다, 발냄새. 지금 홈캠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지금 보여. 화질이 진짜 좋다. 아, 무서워요. 치운다! 오! 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와우! 나는 태어나서 누군가를 같이 쇼파에서 청소기를 보면서 와 하는 거 상상도 못해서 10년 전에. 와, 이거 인정할게. 헐! 얘가 위험 물체랑 위험 물체가 아닌 것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슬리퍼를 한번 놔둬볼게요. 그럼 아이 키우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쵸. 쟤 뛰어넘나요? 쟤 뛰어넘나요? 피해가요. 가까이서 피해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위험물질이라고 인식하면 멀리 피해가요. 근데 위험물질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봐봐요, 내 반지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빨아들일 것 같은데? 반지는 소중하니까 제가 챙길게요. 슬리퍼를 찍어서 보여줬어요. 얘는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시간 동안 제가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샤워해서 약속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나 쳐다보고 있고. 이거 먼지통 비움이 되거든요. 먼지통을 비우는 중입니다. 밤에는 하면 안 되겠네, 먼지통 비우기. 그래서 그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먼지통 비움이 안 하는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은 먼지통 비움을 안 해요. 로보락 로봇 청소기 봤는데요. 무엇보다 너무 좋은 거는 이거는 신상품. 완전 새 거예요. 딱 나오자마자 로보락에서 또 새로 나왔대. 이 정도로 인기 많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 혜택이 없는데 우리도 브라 혜택으로 브라 혜택으로도 많은 혜택 들고 오신다고. 로보락이라는 이름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언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바로 6월 7일 오후 8시. 기억하기 쉽다. 678. 와우! 678. 저 오늘부터 청소 안 합니다. 왜냐면 로보락 청소기가 다 해주니까. 청소부터 세척, 관리, 올인원 로봇 청소기 로보락 S7 Max V Ultra. 6월 7일 저녁 8시 CJ 온사이 라이브쇼에서 만나요. 이게 105만? 159만. 아, 159만 원인데 우리 CJ 온사이 라이브쇼에서 네. 특가로 5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편집.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갑자기 네? 안 돼요.